예,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얼굴을 뵙고 강의를 드려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좀더 자유로운 생활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강좌를 준비했는데요. 큰 제목은 철학의 시작과 끝, 이렇게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철학을 알고 싶은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좋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전에 화면을 보시면 책이 두 권, 표지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 제목 그대로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그것과 그것에 대한 철학적 과학적 탐색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7년에 출간했고요. 화도진 도서관에서 5강 긴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은 생각의 싸움 이런 제목인데요. 인류의 진보를 이룬, 이끈, 15가지 철학의 멋진 장면들, 이런 제목이고요. 2019년, 작년에 출간했습니다. 오늘 하는 강의 3편은 바로 이 생각의 싸움의 내용을 적절하게 이제 영상 형태로 축약한 겁니다. 어떤 분들을 위한 강의일까? 첫 번째, 철학이 너무 궁금했지만, 그동안 너무 어려워서 좌절하셨던 분. 두 번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철학에 실망하신 분. 그리고 세 번째,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분.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뭐, 화면을 보시면 오늘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끌어갈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순서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첫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건 우리가 철학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지점들,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인문학의 목적으로 인간에 대한 탐구, 인간에 대한 성찰,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다른 학문, 예술 모두가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따라서 인문학의 정의로 삼기엔 좀 너무 넓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문학이라는 게 뭘까? 이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인문학의 핵심에는 언어 또는 언어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는 생각을 표현하기에 부족하다. 아니면 언어로는 세상을 기술하기 어렵다. 또는 언어는 불완전하기 그지없다. 예,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인문학은 바로 언어를 사용해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렇듯 언어를 불평하는 그런 행위마저도 언어로 실천하는 학문이 인문학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조금 좁혀서 철학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환상? 뭐 이런 게좀 있다고 생각해요.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철학이 뭔가 신비감을 풍기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환상이 빨리 깨졌으면 좋겠어요. 자, 사람들이 도대체 철학이란 말로 뭘 염두에 두고 있는가? 뭐 지혜를 삶의 지혜에 안겨준다든지 뭔가 심오한 통찰을 준다든지 뭐 그런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조금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돌이켜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철학과, 예, 우리 무슨 무슨 과 있죠, 대학에? 뭐 이런 게 없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데요. 철학과 바깥에, 철학과라는 제도, 바깥에서 철학자나 철학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있었어요. 조금 좁혀서, 근대 1급 철학자들, 이런 분들, 예를 들면, 홉스,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로크, 버클리, 흉. 와, 되게 많죠? 이런 철학자들은 사실은 다 오늘날로 치자면 아마추어 철학자였어요. 아마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칸트, 뭐 제가 이제 철학자 개개인에 대한 설명은 지금은 따로 안 드릴 텐데요. 칸트 정도 돼야 철학과 교수, 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거의 초기라고 할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늦어요. 아마도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 네, 이 정도 돼야 철학과 교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철학과라는 제도 바깥에서 철학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하지만 오늘날은 대학교의 철학과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활동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철학과, 철학과에서 생각하는 철학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철학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된 생각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학과에서만 하는 거 말고요. 철학 어떤 본질 요거를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철학은 과학이나 예술하고 좀 다르게 언어로 진술된 사상을 탐구합니다. 모든 철학자는 자기가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언어, 예를 들면 저 같으면 한국어, 칸트, 이 사람은 독일어, 플라톤, 뭐이 사람은 고대 그리스어, 뭐 데카르트, 라틴어 또는 프랑스어. 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잘 다룰 수 있는 언어로 자기 생각을 다듬어서 최대한 정교하게 표현합니다. 모든 철학자는 그렇게 표현된 생각을 파악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자기 생각에 미천 또는 불쏘시개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철학자는 타인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예술이나 과학을 통해서 표현된 내용들을 당연히 참고하죠. 오늘날은 그런 경향이 조금 적은 것 같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위대한 철학자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철학으로 좀 국한해서 보자면 다른 사람들이 쓴 타인의 생각, 훌륭한 생각, 요걸 중심으로 철학을 행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철학을 행한다는 게 뭐랄까요? 좀 겸손하고 덕스럽고 뭐 예의 바르고 그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 철학자가 무슨 도사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철학을 한다는 건 더 용감해지고 솔직해진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나아가서 생각을 자꾸 뭐랄까요? 자극하고 딴 사람들의 생각을 비판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짓궂고 또 때로는 무례하고 예, 장난스러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권위를 사실은 비판하고 자기 스스로 평가하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철학자는 다른 누구보다도 깐깐하고 뭐 쪼잔하다, 예, 그리고 가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철학은 일반인들이 기대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관대하게 덕담을 들립니다. 아, 이거 훌륭합니다. 아,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포용적인 그런 활동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리고 두레사 있죠. 아, 신랑 신부 만나서 뭐 평생 행복하게 뭐잘 살아라. 뭐 이런 식의 덕담. 이런 두레사도 아닙니다. 오히려 철학은 좀더 단정적이고요. 그 까닭은 철학이라는 게 생각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철학에 대해서 또 인문학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봤고요. 자, 이제 좀 뭐랄까 철학을 공부하지 말아야 한다. 그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철학을 30년 넘게 이제 공부한 입장에서 일반인들에게 철학을 공부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나 사실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철학을 얘기하고 그걸로 사실은 뭐 돈도 벌고, 그러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땐, 그렇게 치자면 철학은 자신의 허세를, 치장해주는 예쁜 장신구, 뭐, 이런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뭐 철학을 공부하겠다, 공부란 말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나도 남들이 보면 좋을 그런 예쁜 장신구를 갖고 싶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아닌지 마치 무슨 명품 하나 걸치고 있는 것처럼 철학, 뭐 철학에 나오는 개념들, 용어들 이런 것들을 좀 걸쳐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 솔직하게 좀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그 예를 들자면요, 예전에 좀 표현은 이쁘진 않은데요. 그냥 그런 표현들이 있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문병신체라는 어떤 표현법이 있었습니다. 마치 패션 잡지 보면 한글은 별로 없고 뭐 프랑스어, 영어 이렇게 덕지덕지 붙인 거 요거를 비꼬아서 인문학을 마치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왜 그런 문체가 인문학을 아주 조롱하는 거죠? 그런 문체가 등장했는지 그 과정을 제가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 과정을 요약하면 이런 식입니다. 이 과정은 제가 뭐랄까요? 인문학을 잘못 공부하고 철학을 잘못 공부한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런 이상한 문체를 구사하게 되는지 그거랑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뭐 번역된 거건 아니면 한글로 실제 원문이건 간에 그거를 읽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식으로 원래 뜻하고는 상관없이 자기식으로 이해하든지 아니면 그냥 용어만 외우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한텐 이해됐건 아니건 익숙한 그런 언어들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그런 식으로 습득하다 보니까 남들에겐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글을 쓰면 사실 글쓴 사람 본인도 모르고 독자도 모르는 그런 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꼭 지적할 게 있는데요. 그건 다른 전문가들의 역할입니다. 사실 전문가들이 아 그거 네가 쓴 글이 이상하다. 무슨 뜻인지 좀더 설명해 봐라.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는데 전문가들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그런 글이 유통되는데 뭐 침묵하거나 아니면 자기도 그런 식으로 글을 써서 동참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바로 비평 담론의 부재, 논쟁의 부재. 그게 산 증거죠. 전문가 역할이 없었다. 또는 이런 이상한 문체가 유통되는데 오히려 조력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른바 인문병신체라는 아주 이상한 왜곡된 문체가 탄생하게 되었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상한 문체가 탄생한 과정을 봤고요.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려 하다 보면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냥 외워버리거든요. 그리고 자신한테 익숙해지니까 막 쓰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의 철학은 공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누구 얘기가 맞고 누구 얘기가 이상하고 틀리고 어떻게 알수 있을까? 말하자면 진짜 전문가, 인문학의 전문가, 철학의 전문가 어떻게 판별할까? 이게 이제 관건일 텐데요. 결국 글의 내용을 읽는 사람 본인이, 여러분 본인이 직접 평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철학이라는 게 우리 생각의 활동이고, 그리고 생각의 가치와 질은 누구나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똑같은 객관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 각자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 순간은 남에게 의탁하는 그런 의탁하거나 의탁하려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드문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판단은 자기 자신이. 그리고 생각에는 좋은 생각이 있고 또 나쁜 생각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생각, 생각을 자극하는 생각, 화나게 하는 거 말고요. 이런 것도 있지 하는 자극, 그리고 우리 삶을 성장시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삶을 자꾸 깎아내리고 힘 빠지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은 나쁜 생각, 좋은 생각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전문가라면 앞에 부류의 생각, 우리 기운나게 하는 삶을 좀더 생생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자극하는 생각을 들려줘야 하겠죠. 그래서 전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좋은 생각. 이게 중요하다. 이게 제가 철학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양을 위해서 뭐 역사, 과학 이런 걸 공부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해요. 인간과 자연을 더 많이 알게 해주니까. 근데 철학과 관련해서 무슨 인물, 에피소드, 전문 용어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우리 삶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시간 낭비예요. 그걸 외워서 도대체 어디다 써먹을 건데. 그런 이쁜 장신구 이런 거를 위해서라면 철학은 필요 없다. 공부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중요한 건 바로 문제예요. 문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가? 다른 활동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철학에서도 문제가 바로 출발점입니다. 철학하기, 철학함 이런 게 있다면 바로 문제. 이게 출발점이다.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룰루랄라 재밌게 살면 돼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면 그 대목을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책은 그 다음에 집어들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꼭 철학책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을
넘어서 살아남은 고전들을 두루 참조하면 돼요. 사실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철학책만 읽은 위대한 철학자는 단한 명도 없어요. 오늘날 근데 철학과에서는 철학책만 읽는 경향이 강하죠. 아쉽고요. 따라서 항상 묻고 의심하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믿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의 말을 직접 판단하려고 해보세요. 전문성은 종종 어떤 편협함을 옆에 두고 있습니다. 너무 좁아요. 그래서 최종 판단을 자신이 직접 내리고, 그리고 일단 판단을 내린 이상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평가했으니까요. 이제 마무리가 가까웠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굳이 철학을 공부하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동기, 왜 내가 철학을 공부하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위대한 철학자들은 구체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철학을 했습니다.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철학을 해야 합니다. 굳이 철학일 필요 없어요. 그냥 구체적인 문제를 풀려는 시도,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문제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철학책을 읽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특정한 철학자가, 유명한 철학자 되게 많잖아요. 그 철학자가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이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일반 독자들이 그걸 간과하고 그냥 책만 읽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멋있어 보이려고 철학한 게 아닙니다. 위대한 철학자가 꼭 철학과를 나오고 철학을 전공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철학을 공부하고 철학사를 공부하고 철학자를 공부하고 이런 건 철학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이 왜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가? 그게 허세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철학 공부 말고 생각의 싸움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걸러낸 게 아니면 다 고려할 수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어떤 실천, 활동, 이게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이란 삶을 노예로 만들려는 모든 힘에 대항해서 싸우는 생각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생각이라는 건 호흡하고 비슷해요. 숨 쉬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생각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수 없어요. 노예라는 건 스스로 생각을 정돈하지 못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을 이끌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삶의 주인이 되겠어요? 생각의 주인이 아니면 삶의 주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더 중요한 건 노예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가만히 그냥 살면 노예가 되고 말아요. 이게 우리 삶의 냉혹한 진실입니다. 제가 생각 활동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생각은 달리기, 던지기, 계산하기, 먹고 사는 것 같은 활동이에요. 생각이 무슨 그림자나 헛개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는데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행동의 준비 단계, 도구, 이것도 아닙니다. 이건 다 편견이고요. 생각은 정말 위대한, 실천 활동입니다. 생각은 자신과 세계를 바꾸는 힘이고요. 나와 자신과 세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힘입니다. 하지만 생각은 거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길러야 합니다. 생각의 훈련은 충분히 거듭되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무지에서 오는 어떤 순진함, 순박함, 이런 건 찬양되면 안 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에는 우리 삶을 이렇게 다운시키는 저열한 생각이 있고요. 또 우리 삶을 고양시키는 고귀한 생각이 있습니다. 철학이란 건 교과서에 나오는 거 말고요. 철학과에서 배우는 거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요. 가장 넓게 보자면 우리가 저열하게 살지 않게끔 도와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저열한 생각은 삶을 저열하게 인도합니다. 우리는 좀 더 높은 곳을 향한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예요. 화면. 네. 철학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구체적인 나만의 문제를 던지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